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경남 고성에 왔습니다. 여기 초가집이, 아주 오래된 초가집이 아직 보관이 되어 있어서 오늘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가집은 마을 개울가 바로 옆에 있는데 동네하고 좀 떨어졌습니다. 외딴 오두막 시골 초가집이 되겠습니다. 야, 제 어릴 때 이거 보고 초가집을 이렇게 구경한 지가 민속촌 말고는 거의 본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 집은 동네하고도 떨어져 가지고 저 위에 보면은 몇집 정도 있고 주위에 보면은 다 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 당항포 엑스포 관광지 거기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야, 이 집은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 사시던 분은 밤에 좀 무서웠겠습니다. 요새 우리 애들도 그렇고 이런 초가집 보면은 무서워가지고 안 들어오려고 하죠. 야, 진짜 오래된 집이네요. 야, 지금 지붕을 새로 한번 이어줘야 되겠는데. 아이고, 이 찾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붕이 볕집이 지금 거의 썩었습니다. 이거 해마다 새 볕집으로 갈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몇년된것 같네요. 야, 이렇게 돌담길도 있고, 야, 여기 진짜 원래 이렇게 살던 집입니다. 이게 관광용으로 이렇게 만든 집이 아니고, 원래 이 살던 집을 지금 고성군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대문이네요, 대문. 야, 참. 진짜 옛날 집입니다, 옛날 집. 나무 절구방아도 있네요. 야, 절구방아. 야, 옛날에, 여기 뭐, 예, 벼도 찍고 이렇게 했죠. 야, 지금 아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야, 삼태기하고 뭐, 옛날 쓰던 물건들이, 이 집에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고, 야, 이거 바람 부니까, 요쪽 바닷가거든요. 바람을 부니까, 이게 바람막이용으로, 지퍼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림막을 쳐놨네요. 야, 이 방은 뭐, 아이고, 새로 난장을 했는데도 지금, 예, 비가 샜습니다. 아이고, 초가집 이거는 참, 비가 안샐 수가 없죠. 예, 볕집이 썩으면은 비가 들어옵니다. 야, 이게 안방인 모양인데, 안방 한번 볼까요? 야, 여기는, 아, 비안 새고 깨끗하네요. 아, 여기 깨끗하게 잘돼 있고. 야, 저게 물레 아닙니까? 배짤때 쓰는 물레. 예, 이것도 저도 어릴 때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엄청 하여튼 오래된 물건인데, 물레, 배짤때 쓰는 물레하고, 저기 보면 호롱불도 있네요. 야, 호롱불도 아직 있고. 옛날 조선시대 민속촌 온것 같습니다. 예, 요강단지. 시골에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있으니까 소변 같은 거는 요강단지에다가 밤새 이 볼일을 보고 아침에 밭에다가 버리고 그랬죠. 여기 또 안내판이 있네요. 예, 벳이 고가인데 현재 소유주는 100년 전에 이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왔다고 하네요. 와, 그러면 이 집이 100년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와, 엄청 오래됐네요. 와, 하여튼 100년이나 됐다니까 놀랍습니다. 집 뒤쪽에는 지금 보니까, 야, 지게도 있고, 지게 있죠. 와, 작두. 와,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작두. 이 무당들 작두 타기 하는 그런 작두죠. 지게하고,
예, 작도가 남아있네요. 지금 벽은 돌 쌓고 흙 쌓고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지고 토담 흙집이죠. 예,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야, 이것도 그래도 꽤나 오래 갔네요.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멧돼지가 지렁이 이런 거 잡아먹으려고 지금 마당에 흙을 다파 뒤집어 놨습니다. 이야, 이거 옛날에 손으로 탈고 갈때 쓰는 거죠. 와, 이 손으로 탈고 갈때 쓰는 이것도 남아있고, 이거 조선시대나 쓰던 건데. 야, 여기 쟁기도 있네요. 쟁기. 똥장군도 있네, 똥장군. 예, 똥장군이죠. 예, 이거 푸쉐식 변소 청소할 때 똥장군지게. 예, 아이고, 옛날에 아버지들 참 이거 화장실 푸쉐식 그 응가 똥 푼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거는 옛날에 그 소로 묶어 가지고 밭그 고르기 작업할 때 쓰던 건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여기도 조그마한 방 있네요. 야, 이거는 한 칸도 안 되겠다. 사람 제대로 키큰 사람은 누우면은 발을 펴지를 못할 정도네요. 네, 저기 화로도 있는데, 야, 녹이 막 이제 썰었습니다. 한동안 안 썼기 때문에, 야, 녹이 이제 집에 놔둬도 녹이 서네요. 야, 이게 소먹이 죽통이죠. 구유라고 합니까? 소 꼬뚜레. 야, 손은 어디 가고, 뽀뚜레만 남아있네요. 이야, 참. 여기도 작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작두가 있고. 야, 이거 옛날에 못줄, 예. 모신기, 변해기. 변 모신기 할 때, 모심을 때 이거 줄, 못줄이죠, 못줄. 야, 진짜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빨간, 털을 달아놨습니다. 딱 심는 간격 맞추라고 빨간 털을 이렇게 딱 달아놨죠. 뭐 가래도 있고 옛날에 쓰던 농기구들 많네요. 도립개가 몇 개나 있네. 야, 도립개도 있고 이거 콩 타자 갈 때, 예, 도립개질. 예, 저도 도립개질 잘합니다. 예, 이거 풍로죠. 여기 핸들 돌려가지고 돌리면은 기아로이가 윙윙윙윙 돌아가는 풍로인데, 이제 쭉정이 그럴 때, 예, 이 바람을 세게 불어가지고 그 곡식 떨어뜨리면은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죠. 야, 이 집이 100년이나 됐다니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야,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그래도 이게 안 무너지고 있다는 게좀 신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여기 살았던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낡아가 수리를 좀한것 같네요. 야, 여기는 화장실인가? 아, 무슨 외양간 같은데. 여기도 쟁기, 아, 이 쟁기는 멀쩡하네요. 예, 쟁기가 또 하나 있고. 아, 갈쿠리는, 아, 대나무가 아니네. 플라스틱이네요, 플라스틱. 여기 아마 화장실 같았는데, 아마 이게 벽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화장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똥단지 묻어 놓은 것 같네요. 지금 옛날에 보면은 지붕에 이렇게 대나무 얽어가지고, 지금 위에 흙을 막 덮어 놨죠. 예. 이렇게 흙을 덮어야 이게 시원하거든요. 예, 이거 풍로죠, 풍로. 예, 이거 한번 돌려볼까? 돌아갈라나? 오, 잘 돌아가네. 네, 이렇게 다 하면 요 위에다가 요 위에 곡식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예, 알들이 이쪽으로 나오죠. 쭉정이는 이쪽으로 휙 날라가 버립니다. 야, 진짜 풍로. 이게 제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거 썼어요, 우리 시골집에도.
야, 여기는 뭐 창고네, 집 같은 거막 먹어놓고, 소 먹이는 집 이렇게 막 넣어놨네요. 와, 이거 새끼 꼬는 기계죠? 예, 아, 이거 새끼 꼬는 기계, 이게 옛날에 수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새끼가 자동적으로 꽈졌죠. 예, 여기 틀에다가 딱 묶여가지고 새끼가 자동으로 쫙 감깁니다. 야, 이 새끼 까는 기계, 이거 참 동네마다 이렇게 이런 기계 다 하나씩 있었는데, 야, 오랜만에 봅니다. 야, 봉창문도 달아놓고, 지금 집 뒤쪽에는 야산입니다. 야산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경남 고성군 회화면 봉동리 있습니다. 봉동리에 있는 초가집 고가 지금 100년이 돼가지고 조금 수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이고야, 이게 지금 지붕에 풀이 막 났네요. 아이고, 이게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집이 다 썩어버리니까 해마다 이 새집을 자꾸 올려줘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런데 곰뱅이도 막 살았어요. 예, 집이 썩으니까 저기 곰뱅이 같은 거, 옛날에 지붕 새로 일때 보면은 옛날 볏짚 이렇게 작년 거 걷어내면은 거기 곰뱅이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야, 저거 뭐지, 감나무인데 왜 그저리 감이 작지? 예, 이거 완전히 돌감이네요, 돌감. 이 조그만한 거 진짜 작습니다. 거의 뭐 탱자만 하네요. 조그만한 이런 토종, 우리 토종이죠. 토종 돌감나무입니다. 여기 집 뒤쪽에도 뭔가 건물이 있는데 뒤로 돌아가야 되나? 아, 저렇게 가면 되겠네. 아, 여기는 지금 집 옆에는 바로 냇가가 또 이렇게 흐르네요. 냇가가 흐르는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이 뭔지 참 궁금한데, 아유, 거미줄. 아, 흙간이네, 흙간. 여기 거름 같은 거 모아두는 흙간인데, 아이고, 아이고, 거미줄. 예, 맞네요, 흙간. 아, 이 흙간에게 그럼 이제 냄새가 나니까 집 제일 뒤쪽에 멀리 이렇게, 여기 냄새 안 나는 게 멀리 만들어 놨네요. 하여튼 초가집 이거는 참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해마다 새 집을 안 올려주면은 이렇게 볏짚이 썩어버리고 또 나중에 이제 비도 새죠. 그래서 옛날에 양반집, 대가집들은 기와를 올리죠. 기와를 올려야 이게 오래 갑니다. 야, 참. 이 100년 초가집. 예, 오늘 한번 구경을 쭉 해봤습니다. 이 흙집이라는 게 관리하기도 힘들죠. 예, 흙이 떨어지고, 비바람 맞으면 무너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남 지방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초가집을 한번 구경해 봤습니다. 아마 이 집도 계속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마 10년 뒤쯤 되면은 거의 뭐 폐가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서 기록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